여러 나라의 괴담을 접하다 보면 왠지 그 나라이기에 더욱이 무섭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일상생활 속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불쾌한 공포가 그것이고, 미국의 경우 거대하고도 비밀스러운 배우가 있을 것만 같은 미스테리한 공포가 그것이죠. 오늘날엔 정말 화려하고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그 게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먼 옛날, 스트리밍은 그저 흐름이란 뜻이고 토렌트라고 하면 급류를 떠올렸던 시기, 게이머는 게임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나서야 했고, 일부는 그곳에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제작한 게임을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 교환하기도 했죠. 페일 루나, 이 게임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유통되었던 게임으로 보입니다. 페일루나는 마치 과거 머드처럼 텍스트 기반의 게임이었는데, 보통 이런 류의 게임들은 스토리에 맞춰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가며 엔딩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페일루나는 이게 정말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불친절했습니다. 타이틀 화면도 없었고 명령어 자체도 일일이 찾아야 했으며, 사용 가능한 명령어도 되게 한정적이었거든요. 탈출하는 게임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뭘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상황.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몇몇 게이머들의 노력 끝에 명령어를 찾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입력 가능한 명령어는 금을 챙긴다, 삽을 챙긴다, 로프를 챙긴다, 문을 연다,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다섯 가지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프리랜서 작가는 이 게임은 수수께끼 같고 말도 안 되며 온전하게 플레이할 수가 없다 처럼 비난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연출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길 중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이 첫 갈림길 상황에서 북쪽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경우 시스템이 정지되었거든요. 게다가 처음에 북쪽을 선택한다 해도 이윽고 나온 제시문은 선택지만 살짝 다를 뿐이었고, 여기서 또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멈추고 플레이어는 무조건 재부팅을 했어야 했죠. 때문에 수많은 플레이어들은 이 불친절하고도 무의미한 게임에 스트레스를 받곤 너도나도 이 졸작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불친절함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이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새로운 명령어들을 알아냈죠. 현 게임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오싹함이 느껴지는 문구들. 그런데 얼마 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이클 네빈스라는 젊은 남성이 이 무한 갈림길 내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페일루나의 엔딩이 드디어 밝혀지기 직전이었죠. 엔딩 직전까지 불친절한 게임. 하지만 지금까지 이 게임에서 사용 가능했던 명령어를 살펴봤을 때 나름 규칙이 있었기에 네빈스는 삽, 금, 밧줄을 포함한 문구들을 닥치는 대로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 네빈스는 마지막 퍼즐을 풀게 됐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화면은 그대로 멈춰버렸지만 네빈스는 얼마 안가 이것이 좌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 게임의 진짜 엔딩을 보기 위해선 그곳에 가봐야 한다 생각했죠.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라센 화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울창한 숲속이었습니다. 출처 모를 게임에 알 수 없는 엔딩이었지만, 어쩌면 이곳은 사실 괴짜가 숨겨놓은 보물찾기 같은 것이 아닐까 싶었던 네빈스는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삽을 챙기곤 길을 나섰죠. 그렇게 얼마 안가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국립공원의 산책로가 마치 페일루나 속 그가 선택해왔던 방위와 비슷했거든요. 때문에 후에 산책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이어졌음에도 큰 문제 없이 좌표에 도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정말 있었습니다. 게임 속 제시문처럼 누가 봐도 부드러워 보이는 땅이 말이죠. 그 땅은 주변과 달리 풀이 살짝만 자라있었고, 이곳에 보물이 있을 거란 생각에 정신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죠.
삽 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네빈스의 생각과 달리 금이 아니었죠. 그곳엔 금 대신 심하게 썩은 금발 소녀의 머리가 있었거든요.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소녀의 머리는 약 1년 6개월 전 샌디에이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되었던 카렌 폴센이라는 11살 소녀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다시 말해 페일루나는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 아닌 시신의 위치가 담긴 게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앞서 이해할 수 없었던 문구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합니다. 금을 사용한다에 대한 답, 여기는 아니다는 금발 소녀가 묻힌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뜻이었고, 삽을 사용한다에 대한 답, 지금은 안 된다는 시신이 묻힌 장소가 이곳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며, 로프를 사용한다에 대한 답, 이미 사용한 적 있다는 시신을 옮길 땐 로프를 사용했다 혹은 로프를 사용해 살해했다는 뜻으로 추측됐거든요. 이에 수사팀은 페일루나 개발자가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 생각해 끊임없이 추적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당시 게임 시장은 비밀리에 복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페일루나와 관련된 그 어떤 관계자도 찾지 못했고, 11살 소녀 카렌 볼센의 나머지 신체 또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앞서 설명드린 페일루나 사건은 약 10여 년 전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사건이 아니라 괴담이죠. 왜냐면 페일루나라는 게임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때문에 페일루나 엔딩을 본 마이클 네빈스 또한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도망난 소녀 카렌 폴센 또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인트로 때 말씀드린 나라별 특유의 괴담 감성 때문일까? 왠지 모르게 그 당시 미국이라면 괴짜가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분명 존재할 것만 같았고, 비밀스러운 무언가도 암암리에 유통됐을 것 같으며, 더욱이 땅덩어리가 큰 만큼 인적 드문 숲, 강, 산 등이 존재할 테니 있는 곳 자연스럽게 범죄와의 연관성이 떠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 페일루나 이야기는 후에 괴담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괴담을 처음 접한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너무나 빌드업이 훌륭해 이거 싫어요? 라고 물어보게끔 하는 명작 괴담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진짜 괴담 맞죠?